제가 교회를 죽도록 다녔어요. 목숨을 걸고 다녔습니다. 애들 아빠가 예수에 미쳤다고 네 년만 교회 안 다니면 집안이 다 편할 텐데, 네 년만 교회 안 다니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네 년이 예배당을 댕겨가지고 집안이 날마다 시끄럽다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애들 아빠가 나갔다 집에 왔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러주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에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네가 이만큼 교회를 댕겨줬으면 그때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는 거 있죠. 우리 성자가 죽었을 때 목사가 와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네가 이만큼 교회를 댕겼으면 그 값어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갖다 주고, 목사한테 이 봉투 하나를 갖다 주고 교회를 그만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안 갖다 드릴 일이 있어 갖다 드리라고 봉투 줬는데, 그래서 봉투를 갖다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게 웬 봉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만큼 말을 못할 때니까, 목, 안, 내, 아, 저, 아, 이제 교회에 댕겼으면 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자 장례식 치러준 값다 했다고, 이거 뭐 목사님 드리고 교회를 그만 댕기라고 해서 그냥 준 거니까 목사님 받으시라고. 그리고는 뭐 목사님 드리고 지금도 교회 다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피파기 이제 막 몰려옵니다. 수고한 대가를 줬으면 되지 왜 지금도 예그 지랄로 교회를 댕기냐고. 그러거나 말 같지 않으면 말 대꾸를 안 해주면 돼. 할렐루야. 너 진짜는 미쳤어? 응? 그때 내가 돈 수고비 줬잖아. 그리고 너 교회 내가 그만 댕기라고 했잖아. 그래도 뭐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다 저쩌다 어쩌다 말할 필요가 없어. 지랄하다 말든 내버려 두는겨. 그랬는데, 그리고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말 못하는 세월이 너무 길으니까 가늘기가 오는 거예요. 아주 가늘하게 들려. 근데 말문이 열리니까 이제도 귀도 열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뭐 벙어리가 말 못하면 뭐 귀도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누라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면 기뻐해야 돼요. 어? 지랄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말문 열려가지고 밥 드세요. 밥 잡수라고. 밥 잡수세요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 혀가. 밥 드세요. 병신 육가박 앉았네. 밥을 먹으라고 말을 해도 병신 육가박고 앉아있대요. 말하는 게 육가박고 앉아있다 이거요. 그러고는 말고는 달마다 성전에 나가서 아버지 말좀더 빨리 잘하게 해주세요. 말좀더 빨리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줄기에 거울을 놓고 3년을 놨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침을 놓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침 맞고 병이 고쳐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침을 놓고 20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또 침자리를 보여서 침을 놨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 말좀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를, 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자꾸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해줬대요. 내가 아버지 그림을 그렸다나요. 아버지 제가 연필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전도지 갖고 막 뛰어댕기는 그 모습을 막 공책에다 그려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좀 되게 해줬대요. 이렇게 좀 되게 해줬대요.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칩시다. 그래서 침 맞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침 맞고 막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그리고 침 맞는 거 남 참견할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한 20분만이라도 1대1로 교통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는 세상 침이 아니라 아버지가 침자리를 보이셔서 놓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꼭 좀 고쳐주세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 꼭 좀 고쳐주세요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하시면서 2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는 그 핍박이 얼마나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이게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데 이마에 이쪽도 흉터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저 눈을 빼놔야 앞이 안 보이면 교회를 못 간다고 칼로 찍어놓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야 이 쌍년아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전는요 그거 아주 택하고 작게도 택해요 그거 말고냐나 하나만 택했냐나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 예배당도 택해요 이 쌍년이 꼭 교회도 택하고 이 새끼도 택한다고 하네 당신도 택하고 교회도 택해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교회도 택하고 자기도 택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약올로 던겨 그렇게 가지고는 칼을 갖고 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니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 저는 교회도 택하고 예수님도 자기도 택해요 그랬더니 칼로 눈 주변을 찌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칼침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눈을 딱 손으로 가리고서 그저 막 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방언을 싫어했어요 그냥 이 작가면 따따따따따따 또 권사님을 보면 또 권사님 보면 날랄랄랄랄라 아유 저 소리가 도대체가 뭐길래 이 작가도 따따따따 저 작가도 놀놀놀놀 아이고 듣기도 싫어가지고 그때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갔습니다 눈 가린 채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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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칼을 막 찌르다가 찌르는 감각이 없어. 그리고는 눈을 뜨고 조금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양반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덜덜덜덜덜덜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따따따를 안 하려고 이제 막 피는 착 끓으니까 내가 이 짝으로 닦고 이 짝으로 닦고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찔렀는데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애들 앞에 분수대처럼 그리 날아가는 거예요. 피가 이게 물총을 쏘듯이 애들 아빠 얼굴로 날아가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따따따따를 고만하려고 이 양반은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따따따 따따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따따가 그래서 이제 피는 줄줄줄줄 흐르고 이 짝은 이렇게 확 찢어가지고 이게 껍데가 벗겨져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후후 숨을 크게 몇 번을 쉬더니 아, 수발년 따발총 쏘는 줄 알았네. 따따따따 할 때마다요 총알이 날라와가지고요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이제 뭐 싸울 것도 없고 이제 이 형 막 방바닥에 피가 빨갛고 하니까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피를 닦으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칼이 안 찔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 남편이 끝까지 칼질을 안 하고 피를 보고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도망간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는 이게 확 갖다 칼로 긁으니까는 이게 이렇게 자빠지더라고요. 이 허물이 삐껴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 가서 꼬맸죠. 이렇게 올려 붙이면 또 내려오고 피가 나니까 또 이 껍데기를 살 껍데기 이렇게 하면은 또 피에 밀려나서 또 이게 삐껴져서 할 수 없이 이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꼬맸고 났는데요. 또 몇 달이 지나니까는 또 막 미친년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막 교회를 열심히 댕기니까 또 시작을 하는겨. 이번에 도끼를 갖고 오라는게 도끼로. 이제는 네 발을 찍어놔야겠대요. 발을 도끼를 잘라놔야 교회를 못 간다 이거지. 걸어서 못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는겨.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나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인연이 말만 하면 꼭 예배당을 먼저 택한다고 한다는겨. 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그랬더니 도끼를 이짝발을 찍더라고요. 주여! 뭐? 죽여? 나는 주여라고 그랬지 죽이라고 안 했거든요. 주여! 그랬더니 뭐? 죽여? 그리고는 이제 막 처음에 도끼를 찍으니까 피가 안 나대요. 하얗더라고요. 찍힌 데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피가 벌거스름하게 도르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피가 막 솟구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교회를 전화 걸어가지고 어? 아빠가 엄마를 도끼를 찍어서 엄마 피난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봉고차 오토바이를 타고 댕기시다가 이제 봉고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뭐 피가 막 방바닥에 파랗게 있으니까는 사모님이 쑥을 뜯어다가 이 돌로 다 쪄가지고 이렇게 붙여 주셨더라고요. 스타킹을 벗어가지고 끝냉이처럼 이렇게 묶더라고요. 왜냐면 쑥을 피나는 데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냥 이 쑥이 떠나려가 피가 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쑥을 뜯어다가 막 돌멩이다 쪄가지고 그 상처난 데다가 쑥을 이렇게 해서 스타킹을 벗어서 묶어가지고 차에 이제 저를 이렇게 부축해서 싫더니 어딘가로 한없이 가셔. 어딘가로. 거기가 오살리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러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숨겨놓은 거지. 이제 거기다 갔다 우리 목사님이. 숨겨놨는데 그리고는 이제 입원실이 없어요. 숙소가 없으니까는 어디다 갖다 또 넣어놓더라고요. 아침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 아침 안 먹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서 먹는 말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금식하는 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금식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금식하면은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된디야. 그러냐고
그럼 이런 사람 금식해도 되냐니까 된대요. 근데 그때는 피도 많이 흘렸고 그랬는데도 그냥 했어요 금식을. 그래서 얼마 시간이냐니까는 이 방은 40일 금식하는 방이랴. 그러면 나도 40일에도 되냐니까 된디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딴 거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오토바이 타고 갈 때 부잣집 차하고 자가용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새끼 직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들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기도하는 게 그 이제 막 이 발이 곰기를 시작하는 게 그 도끼를 찢긴 데가 막 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는 이제 그 거기는 거의 여자 목사님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막 그런 막 각오적인 금식하러 오신 분들이요.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이제 받을 사람들 이런 분들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발이 곰고 막 냄새나고 내가 끙끙 앓으니까 아유 성도님 저기 소나무 있는 기도실 가면 응답이 더 빨리 온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시랴. 아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응답이 빨리 오면 자기들이 글리 가지. 나보고 거기 가면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온대야. 냄새나고 밤새도록 막 그 도끼가 찍힌 데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끙끙끙끙 앓으니까 나를 그리 쫓아낸 거요.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금식하는 방은요, 이 전도사님들이 거기 예, 그 근무하는 전도사님들이 수시로 순방을 해요. 왜냐면 그 금식하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나 싶어서 수시로 전도사님이 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 막걸리 전사님 나 이거 이불 좀 저 기도실에다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부축을 받고 이제 그 기도실로 갔어요. 기도실로 갔더니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좋대요. 나는 막 이 금식하시는 분들이 막 밤에 잠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어째 죽었다고 아직 연락이 와나요. 아버지 빨리 주님 자가용하고 빡치게서 하나님 죽었다고 연락 오게 해주세요. 나는 막 그러면 시끄러서 못 자는 거 이분들이. 그렇게 한 게 나를 그리 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언제나 되더까되나이까 아프다 하나님 그 새끼 부잣집 자가용하고 치기에 갔고 아버지 그 새끼 사듬은 병진돼서 따듬은 골치 아프니까 그따지 따보지 않으면 직장에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지도 않고 병신되면 골치 아프니까 빡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직장에 도와 뚜띠 없더도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프지 않냐님 이 다디든 부디 없다 또 아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짝 너무 떼끼 되도 갓디 없다 또 그 개 같은 떼끼 되도 갓디 없다 또 딱 갓디 없는 놈 되도 갓디 없다 또 강도 같은 놈 되도 갓디 없다 또 나도 대한민국에 있는 욕을 다 한번 해봤어요. 자기는 뭐 나보다 더 했는데 뭐 욕을. 아버지 하나님 그때 끼좀 제발 태도 같이 없어도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욕을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얘야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세 번이 진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남자다고 남자 편만 들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라고 남자 편만 들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까? 그때 기가 잘못했지. 막 아버지는 공평하시고 편견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빈덕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도 편견을 하시네요. 막 그렇게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순이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삐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고, 우리 하나님이 그 새끼도 사랑하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가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막 속이 뺑 하고 터질 것 같아. 근데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김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막 그 찬양이 처음에 가서 이 벙어리였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엄청히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서 그냥 그저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나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지 말고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하고 비교하시면 그 찬양이 얼마나 깊고도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찰 듯 우리 주님 이제는 찾으셨도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머리에 이를 잡아주면서 옛날에 이가 왜 이렇게 많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를 잡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영순이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순이 말하게 해주세요. 이 불쌍한 것 주님 늙은이 털이 죽으면 이거 불쌍해서 누가 키웁니까? 말을 해야 배고픔은 밥 달라고 통냥이를 대서 먹지요. 남의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해서 얻어래도 먹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를 잡아주면 시원하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 무릎팍을 피고 내가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잠결에 들어본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 우리 영순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영순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중간에서 놀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순이 불쌍한 것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두 늙은이들이 죽으면 이 불쌍한 거 누가 키웁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또 물파기다 놓고 이잡여주면서 너랑 나랑 똑같은 일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두고 내가 눈을 어떻게 감니? 지금은 늙은이들 품에 있으니까 네가 밥도 먹고 하는데 늙은이들 죽으면 저것이 너를 밥을 줄까 싶지 않다.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 이 두 늙은이들이 죽으면 너를 밥을 줄까 싶지 않다. 너랑 나랑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네 애비는 허수애비요.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할머니가 했어요. 나 이렇게 물파기다 놓고
일을 잡아주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셨어요. 말 좀 해달라고. 우리 영순이는 중간에서 놀래서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이시면 말할 수 있으니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두 늙은이가 죽으면 이거 배고프면 그냥 굶을 텐데 나 배고프다고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도록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래서 그냥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이 책임을 찾으셨도다.